저는 블핑 내에서 천사죠. 장난이에요. 애기쟁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지선이 전화 올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제 앞에 이렇게 이모지들이 엄청 귀엽게 크게 뽑혀 있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너무 신납니다. 어떤 걸 보여지? Fantastic. 지수 언니 목소리가 이렇게 음성 지원되는데요.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Fantastic. 티파니 코란 두근두근거리고 있잖아요. 하트가 되게 설레는 귤러리인 것 같아요. 네. 24시간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때도 그냥 항상 제 몸과 같이 끼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로제일 때는 여기 이거 두 개 있으면 딱 블랙핑크. 뭔가 세팅되어 있고 퍼포밍하고 가수로서의 제 모습이고요. 좀 뭐 어쩌려나요? 평소에는 그냥 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아 이런 느낌.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건? 이거 너무 쉽다. 네, 제니 언니 되게 몽글몽글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고요. 지선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너무 웃겨요. 자기가 한 말에 웃고 있어요. 저는 웃기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언니 개그는 언니가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사실. 언니가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같이 웃게 돼요. 같이 즐거워지고. 리사는 옛날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장난꾸러기. 지금은 고양이. 고양이 좀 생겼잖아요, 리사가. 저는 블핑 내에서 천사죠. 장난이에요. 애기쟁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지선이 전화 올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저 혼자 E거든요. 멤버들 다 I예요. 그럼 제가 이건가 봐요. 네? 제가 이건가 봐요. 블핑입니다. That's Blackpink for you. 지선이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요즘 귀엽지 않아요? 이런 느낌. 애써 괜찮은 척은 하지만 졸린 그런 느낌. 요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투어 중인데 전체적으로 열정이 불타오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블링크한테. 진짜 장난꾸러기예요. 핑크 요새 이건 것 같아요. 저랑 똑같네요. 계속 장난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방에서 그냥 걸어 나왔는데 막 혼자 막 놀자고 막 이러고 있고 뛰어다니고 막 인형 던지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제 양말 계속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계속 장난을 쳐요.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이 카메라가 어떻게 찍어도 되게 프로페셔널처럼 사진 찍히는 거예요. 사진 찍기가 아니라 그 카메라로 사진 찍기. 요새 막 뭐만 하면 카메라 갖고 가서 친구들 찍어주고 스태프들 찍어주고. 근데 심지어 이렇게 생겼어요, 카메라가. 얘를 재현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뭐야? 너무 신기한데요? 아무튼 이거예요. 끝.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디지털인데 뭔가 필름 카메라처럼 생겨가지고 악세사리 마냥 가끔씩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찰칵 소리도 되게 좋아요. 이걸 찍어도 분위기 있게 나와요. 이렇게 제 아끼는 카메라예요, 진짜. 짜잔. 제 음색을요? 제가? 제 자신을? 이건 일렉 기타이긴 하지만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기타 반주가 베이스인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제 목소리는 좀 더 폴키하기도 하고 그쪽 장르에 좀 더 어울리는 보컬인 것 같아서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잘했다. 100점. 잘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한번 듣고 나면 힘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좀 더 열정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이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많은데?
좀 전에요. 저기 대기실에서 잡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거의 이렇게 마셨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거 하나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사진 찍고 또 들어가서 하나 더 먹었어요. 제가 한참 불닭볶음면에 엄청 꽂혔어가지고 공연을 끝냈다든지 했을 때 고생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딱 먹고 딱 내려왔을 때 하, 불태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닭볶음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불닭 소스 스틱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챙겨 다녀요. 태국 음식을 불닭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까르보나라 불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면이 납작해가지고 소스 맛이 좀 더 느껴지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아보카도를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뭐 야채를 먹듯이 양념 안 된 브로콜리를 먹듯이 별탈 없이 아보카도 반죽을 다 끝냈습니다. 이건 박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에요. 저 어른 됐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첫 주 끝나고 그 얘기해 주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나사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다. 와 어떻게 그런 감탄의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이걸 되게 많이 쓰네요. 열정 치타 바이브로다가 나다 내가 여기 왔다 이런 느낌 내가 왕이다 아 이런 느낌. 끝나고의 심정은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무사히 잘 끝내서 행복하다는 의미거든요. 끝냈다. 저 사실 진짜 웃긴 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살짝 울었어요. 그게 정말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통은 뭔가 하면 끝나고 눈물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기 전인데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건데 그 웃고 있는 애는 없나? 걔를 이제 합성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뭔가 아 이런 느낌이거든. 멤버들을 딱 보고 일하는 스태프분들 딱 봤는데 이게 믿겨지지 않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고 바쁘고 일단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울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모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귀여운 이모티콘들이랑 같이 소감을 제 속마음을 표현하느라 좀 부끄러웠지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6월호 엘르 커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